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사랑을 감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본질과 또 믿음의 결과와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가?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며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기도 하시고 이후에 곧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을 때 베드로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대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믿음은 기초와도 같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기초 위에 쌓아놓은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땅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약한 집을 땅 위에 쌓은 집, 눈에 보이는 그 집이 화려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약한 집을 우리는 잘 지은 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땅 위에 쌓은 집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같은데 그 기초가 단단하고 튼튼해야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했느냐,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었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교회의 직분이 나의 신앙의 기초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말이며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결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옷이나 철학적인 이유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는 이 믿음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가 되게 하셨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주 본질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그리스도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는 믿음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믿음의 자녀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아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요 자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믿음, 그 믿음의 본질로 말미암은 결과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의 결과가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에 보면 정리하면 네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자매도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두란내에서 보내준 책 가운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었습니다.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은혜에 대한 작가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사람들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는 여러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푼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 특별히 제일 처음 만났던 분은 한국에서 입양되어 갔던 한 여자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50년대, 1950년에 저희 6.25 전쟁 때 참전했던 우리 미군과 우리 한국 여자분이 관계를 가져서 낳게 된 아이입니다.
보통 혼혈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그런 분을 비하하는 말로 틱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안 좋은 단어죠. 이 여자아이가 한 서너 살 됐을 때 추석 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었죠. 다음날 이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엄마는 이 아이를 데리고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보따리를 주면서 저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삼촌이 너를 데려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4살 정도 된 이 여자아이는 보따리를 얻고 정거장에서 삼촌을 기다렸는데 그러나 삼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마를 믿었기 때문에 계속 삼촌이 올 거로 믿었지만 끝내 오지 않고 역에서 역장에서 쫓겨난 이 4살의 이 여자아이는 그 이후로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외모가 다르게 생긴 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을 뿐 아니라 해코지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또 죽음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또 여자아이기 때문에 겪을 수 없는 어려운 많은 일들을 겪어가게 되어집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다가 결국 이 여자아이는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한 고아원 같은 입양단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갓난 아기들이 입양하는 거기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몸을 가진 한 미국인 부부가 와서 그 갓난 아기들을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아기를 조심스럽게 드는 그 모습을 처음 본 이 여자아이는 그 남자분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이렇게 안아보던 그 남자분은 이 자기 옆에 서 있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아이를 쳐다보면서 손으로 그의 얼굴을 만지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는 태어나서 처음 가장 따뜻한 손길을 그의 얼굴에 받게 되었지만 그는 그 남자분에게 침을 뱉고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다음 날 이 큰 몸의 그 미국인 부부는 이 아이를 사무실로 불러서 부르게 됐고 이 여자는 어제 했던 그 자기 일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왜 그 좋은 사람에게 침을 뱉었는지 혼날 줄 알고 갔다가 입양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입양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기를 식모로 데려가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저희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광복이후의 혼란스러운 시기나 또 6.25 전쟁의 가난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한 달 정도 들어갔습니다. 데려가서는 깨끗하게 씻고 예쁜 옷도 입혀주고 편안한 곳에 잠도 자게 하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식모로 갔는데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동네에 있는 어떤 여자아이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여자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는 치즈 냄새가 난다고. 그 치즈 냄새가 난다는 말은 미국 사람 같다는 그런 표현이고 그것은 굉장히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그때 이 여자아이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라고 식모로 데려왔는데 일도 하나도 안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있던 그 여자아이가 얘기합니다. 너는 모르니? 너는 그 집의 딸이야 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식모로 온 거야. 아니야 너는 그 집의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여자아이가 모든 게 이해되어졌습니다. 자기가 식모가 아니라 딸이었기 때문에 때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일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이 여자아이는 자기 언덕에 있는 자기 집으로 막 뛰어가면서 그랬습니다. 그래 나는 딸이야 나는 딸이야 하면서 올라가면서 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 선교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엄마의 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은 통역을 통해서 이 여자아이가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얘기하죠. 리스트로벨은 그 여자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딸인 것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했냐고. 근데 그때 그 여자분이 얘기합니다.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렇게 적습니다.
언어가 은혜를 다 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마다, 그 마음에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의 몸에는 엄마 아빠의 DNA 형상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엄마 아빠가 있는 것이고 엄마 아빠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의 분신인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의 본질인, 그 기초인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머물러 있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으로 인해서 버림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실망을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누구도 우리의 얼굴을 그렇게 따스하게 만져주지 않는 그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육신의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그래 너는 나의 아들이야, 그래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은 결코 우리에게 부담스럽거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그 사랑, 우리의 믿음이 사랑과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 그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입양하신 것처럼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인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깨끗한 사람만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더러운 사람도, 성공한 사람만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높은 지위에,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도 부르시지만, 부유한 사람도 부르시지만, 낮은 지위에 가난한 사람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건강한 사람도 부르고 젊은 사람도 부르지만 나이 많은 사람도 부르시고 약하고 병든 사람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북한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고 그 주님은 우리들을 주의 날개로 품으시며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결과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근거는 그 승리의 길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승리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죠. 먼저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승리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뛰어나서 탁월해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능력은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승리하는 능력의 모습이 있다고.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확신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그 마음을 아침과 저녁으로 바꾸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확신을 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선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져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편협되게 얘기하냐라고 말해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 이 성경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할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유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방패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패는 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가죽을 덧세우고 그 가죽에 기름을 발라서 화살로부터 이렇게 미끄러지게 하거나 또는 불화살이 박혀도 그것이 금방 꺼지게 만드는 그러한 방어 무기로 방패를 썼다고 합니다. 사단이 끊임없는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너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냐? 너의 모습을 봐라. 너의 죄의 모습을 봐라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어찌 예수님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미혹해 할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씻겼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믿음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고백을 그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분이 지키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과 유언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이가 특별히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애기를 이렇게 이제 재우거나 이제 애기를 안으면서 이제 그 노래를 불러준대. 제가 부른 찬송가가 있었고 아내가 부른 찬송이 있었는데, 찬송가 446장에 그 아내가 그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라는 그런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많이 그 찬송을 불러주었지. 제가 성경훈련을 받으려고 이렇게 훈련원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를 맡기고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지켜주는 전도사님께서 이 아이가 뭐 좋아하는 찬송,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불러주는 찬송이 있나 뭐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이 주음성에는 이 찬송을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갓난아기인데 다른 노래를 부르면은 애가 안 자는데 이 주음성에는 이걸 부르면 애가 자는 거예요. 아이가 아주 영적인 그런 감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겠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주님 복 주시옵소서. 주님이 떠나가면 내 생명은 헛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 나는
이 집의 딸이야, 나는 딸이야, 엄마, 나는 엄마의 딸이야 라고 그랬을 때, 그래,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하는 그 소리처럼 우리를 아들과 딸로 받아주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께 나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같이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던, 자녀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신 주, 나를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가령이 사오니 나도 해소서. 나의 왕 나의 주께 드리오니 주와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그 손을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믿음이 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